안녕.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자. 안녕.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군요.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네. 그러니까 버팀목은? 아유 정말 대단하시군요.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자. 안녕. 아, 전 다 벗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유 벗으세요. 아, 실망했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44입니다. 저는 24. 아 24. 네. 혹시 보디빌딩 선수 아는 사람 있어요? 저 그 황철수님, 진맨. 아, 네. 철수님. 엊그저께도 만나고 왔어요, 밤에. 진짜요? 저보다 한 5살 어리거든요. 가끔 만나요. 네. 이거 고등학생 때 하셨죠? 네, 고등학교 때는 취미삼아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살 때라고. 아, 제가 무서워가지고. 무섭다. 네. 아,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키위. 키위? 과일 좋아하는구나. 건강해 보여. 삼촌 어떤 음식 좋아해요? 나는 짜장면, 탕수육. 친구들하고 운동 같은 거 해? 달리기 안 해? 술래잡기? 유림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선생님.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중에 꼭 열심히 하면 선생님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되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유치원. 아, 유치원? 아 지금 유치원생이구나. 학교는 안 들어갔어 아직? 그 원래 꿈이 그쪽이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꿈은 없었고 운동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옛날 뭐 어렸을 때 뭐 육상부이기도 하고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천적이셨네요. 천직. 네. 그러면 운동을 하셨으면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남자 다 학교에만 나와가지고. 아 남고 남중 남고요? 아 슬프다. 저는 비숑 키우는데. 아 비숑. 네. 동물 좋아하세요? 아 집에 이제 강아지 두, 고양이 하나. 도베르만. 아 무서워서 안 되고 그런 건. 소형견. 닥스훈트랑 치와와. 아 치와와요? 그리고 저기 러시안 블루. 그 궁금한 게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떡볶이 먹자 뭐 이렇게 할 텐데 뭘 드시는지 앞에서 닭가슴살 드시는지. 네 정답이에요. 아 진짜요? 아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상시에 양념을 먹으면 안 된다. 네. 지금 매운 음식 못 먹어요. 아예. 그럼 지금도 가족들이랑 외식할 때 앞에서 닭가슴살? 아 지금은 아니지. 그럼 그 시대 때는 정보가 없잖아요. 저희 아빠는 돌을 끼워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지. 아, 네 시대 때도 다 헤즈클럽이 있었어요. 아, 보통 제 주변 남자애들은 이제 여자애들이랑 인기 좀 누리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많은데 계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냥 뭐 여자는 아니고 TV에 몸 좋은 사람들 나온 거 네. 보고 근육을 키우고 싶다 이런 거 느끼잖아. 실제로 하니까 근육이 막 좋아지니까 그거에 재미를 느껴요. 지금 누가 몸매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운동을 좀 해가지고 정말 좋아져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몸매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더 좋아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네. 그 재미에 운동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내 몸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중독이 되고 20살 때 시합을 나갔는데 첫 등수는 4등이었어요. 75kg 이하에서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굉장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90kg 이하급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1등 처음 하면서 더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된 재미를 느끼면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뭐 목표가 있다면? 목표요? 엉덩이가 저도 막 외국 언니들처럼 커지고 싶어요. 미국에 가니까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엉덩이가요? 엉덩이 이만해요? 근데 이제 딱 좋은 점이 그렇게 막 엄청 살이 찌고 뚱뚱해도 외국은 가리지 않더라고. 아 맞아요. 그냥 떳떳하게 그냥 다 맞아요. 남한테 우리나라는 너무 뭐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지금 어리니까 하면은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금방. 네.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 만져보면 다 지방인데. 네. 허벅지도 만져보면 다 지방인데 근육이라고 착각을 해. 아, 다 지방이에요? 아, 지방 덩어리구나. 다 지방이네요, 저는. 아, 여성들은 여기도 다 피워요, 여기도.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드는 거. 아,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저 좀 무거운데? 저 많이 무거워요. 아! 돌이에요! 뭐예요? 영광입니다. 아. 몸무게가 한 70kg? 아니요. 아니에요. 농담. 잠시만요. 그러면 만약 다시 20살대로 돌아간다면 보디빌더라는 직업을 다시 하실 생각이세요?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운동이 너무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치세요? 3대 몇? 못해도 뭐 한 700kg 이상 될 것 같아요. 예, 예. 유튜브에서 봤는데 엄청 그분 또 큰 분이었는데 그분이 500인가 600? 근데 700이면 진짜 저도 좀 헬린인데 제가 50 치거든요. 아, 그럼 얼마 안 되신 거죠? 저는 완전 헬린이에요.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힘을 키우려면 파워리프팅 식으로. 파워리프팅? 무겁게 짧게. 네. 헬스 강의. 그럼 만약에 보디빌더를 안 하셨으면 어떤 직업을 하셨을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헬스는 취미로 하고. 예.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가면 힘들잖아요. 되게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거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대회를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은 신체 능력도 조금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많이 느껴요. 아픈 데도 있고 관절 특히.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100% 트레이닝을 못할 경우에는 발전이 없다고 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몸을 유지만 해서 나가는 거.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그전까지 만들어왔던 몸을 최대한 살려서 계속 시합을 뛰는 거죠. 은퇴하기 전까지. 남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아, 예, 그렇죠. 예. 제가 요새 되게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한 분야의 1인자로서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재미있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뭐 트레이너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셔도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트레이너 갑자기 예. 트레이너. 네. 보내주고 싶어요. 네.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거든요. 네. 그럼 웨이트 말고 다른 좋아하는 운동?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를 많이 했어요. 농구를 그때는 날렵하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체중이 65kg, 70kg. 이렇게 몸이 되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한테도 내가 귀여워 보일 때. 예,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 아닌가요? 약간 해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아, 예, 예. 딱 보면은 진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무섭다 이런 건 있나요? 있긴 있나요? 아, 요즘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아,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 차단시키는 거. 다 없애고 차단. 미국에 갔다 오면서 또 좋은 점이 걔네들은 진짜 한 가족처럼 체육관 오면 다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해주고 다 아는 척해주고 가족처럼 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너무 욕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부러워서 그래요. 아, 예.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아니, 그럼 정은님이 무서워하시는 건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거요? 바퀴벌레요. 아, 바퀴벌레? 네. 저희 와이프랑 똑같네요. 바퀴벌레 극혐. 극혐이에요, 극혐. 그러면 싫어하시는 거? 뛰는 거? 뛰는 거.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무릎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뛰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 뛰는 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싫어하시는 건 어떤 거? 싫어하는 거는 잠 못 자는 거죠. 아, 저 못 노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스트레스 요소는 어떤? 저의 인생 모토는 일을 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요? 술 마십니다. 아, 술 좋죠. 네. 저도 가끔 마십니다. 아, 가끔이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취할수록 기분이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또 실수를 하잖아요. 또. 아, 그렇죠. 네, 그게 싫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아, 어떤 실수인가요? 말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궁금하다, 실수 뭔지. 네. 네. 어머님도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전 운동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수영 같은 거 이런 것만 했지, 유산소 운동만 했지, 이런 근육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제 근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 힘이 들어서 저는 못 하겠는데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하고 있어요. 두세 시간에서 그렇게 돼요? 예, 예. 그럼 그 식단 관리는 그럼 누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운동하시는 분은 그냥 운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식단까지 다 관리를 하시네요. 아, 예. 이게 식단이 운동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만 하루 종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 맞다, 맞다, 맞다. 근질근질해요, 예. 그냥. 그래서 수영도 이렇게 많이 이제 팔다리를 쓰니까. 근육이. 그건 근육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대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저는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 다리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요? 아, 그럼 괜찮죠. 아들 같으니까. 아, 예. 완전. 완전 돌이네, 돌. 세상에. 하루 두 시간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좀 과학적인 운동이거든요. 아,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예. 하는 거구나. 운동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전 25년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예.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직업이죠. 예. 이걸로 이렇게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좀 이렇게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죠. 시도별로 팀이 있거든요. 선수들한테 지원이 가고. 프로 선수들은 훨씬 더 많죠.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후원하니까. 아, 이걸 프로 선수라고 그러는구나. 직업적으로 하는 거. 아, 예, 예, 예.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해서 막 운동을 하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요? 아, 당연히 가죠. 그래서 쉬어줘야 됩니다. 한 부위를 운동하고 쉬어주고 다른 부위를 운동하고. 쌀 몇 가마 드실 수 있어요? 아,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긴 했었어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보디빌더라는 직업이 계속 남들이랑 좀 비교해야 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맞아요. 예.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도 맨날 다이어트를 실패해가지고. 제 그냥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 운동 좀 하고 식사하고 쉬었다가 다시 식사하고 운동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식사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식사하면서 집에 있다가 체육관만 갔다 오는 게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네. 그러니까 버팀목은? 승부욕이라고 할까요? 네. 아, 승부욕 하나만으로 이게 되나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웨이트라는 종목을? 예, 재밌어하고 네.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해찬TV 영광스럽게도 아시아 최고의 보디빌더 이승철 선수님 모시고 재미난 콘텐츠를 기획해봤는데 소감 같은 것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찍어도 운동만 하는 것만 찍었는데 네.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색다르고 재밌을 것 같다 라고 느꼈고요. 오늘 네. 또 와서 해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선수님 앞으로 행보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말씀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회에 더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내내 무대에 설 거라는 그런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승철 선수님의 미스터 올림피아 행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승철 선수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 해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바이바이.